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네, 마침 저도 아침에 이 기사를 봤는데요. 계속 그 금리 인상되면 성장주가 뭐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늘 해왔는데 오늘 그 해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설명 좀 들어볼까요? 최근 2년 동안에 그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전부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현금들을 대량으로 좀 살포하면서 경기 부양에 나서다 보니까 이 금리, 그 현금이 시중의 유동성이 좀 증가하다 보니까 현금의 가치는 좀 하락을 하게 되고 그렇죠. 네. 그에 반해서 이제 그 상대 개념으로 자산 가치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이제 경우는 좀 급등하는 네. 그런 모양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이게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말부터 또 영란은행은 12월부터 그리고 지금 연방준비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해 최소 금리 3회 인상 그리고 양적 긴축까지 검토하는 그렇죠. 그런 이제 긴축적 기조를 발표하면서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현금에 대한 가치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굳이 말씀을 드리면은 그동안의 성장의 방점이 찍혔을 때는 당장의 이익은 나지 않더라도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성장하면은 돈을 많이 벌 거다라는 그렇죠. 기대감으로 성장 네. 주가가 올랐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다시 돈을 회수하고 긴축적 기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당장의 미래의 어떤 그림보다는 당장의 현금이 얼마가 있는지 그다음에 당장의 이익이 얼마가 나는지에 조금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 성장주들이 과하게 올랐던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고 또 일정 부분 조정을 받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은 무엇보다 인플레이션 잡기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을 텐데요. 네네. 사실 통화 정책과 또 경기 회복이 조금 다르게 간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예, 보십니까? 예. 지금 사실은 그 경기 회복이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은 지금 완전한 회복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제 또 논란이 또 있을 수가 네, 있는 네. 상황이지만 그. 공급망 붕괴에 따른 이제 인플레 현상이 의도치 않게 발생이 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사실 중앙은행에서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런 부분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좀 금리를 조금 더 이제 집중적으로 올리면서 그 돈을 좀 회수하고 이러면서 이제 시중에 유동성을 좀 줄이면서 이제 인플레를 좀 억제하겠다라는 네, 이제 네.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성장을 또 이제 발목을 잡을 가능성까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맞습니다. 대한 얘기도 좀 네,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직은 뭐 단언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중앙은행에서 충분히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네. 시장을 망쳐가면서까지 연준이 대응했던 기억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면서 연준은 생각보다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게 잘 리드해왔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좀 지켜보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그런 또 전문가들의 이게 또 있더라고요. 연준의 어떤 시그널이 시장에서 워낙 여파가 크다 보니까 조금 과하게 좀 시그널 주는 경향이 있다. 네네. 그래서 너무 우리가 과한 어떤 그 증시에서 매도 또 매수 이걸 또 접근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은요. 한 사람이 아주 세게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고 나면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사람은 굉장히 유연하게 또 비둘기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시장을 좀 많이 흔들어 놓고 헷갈리게 합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네들이 한 방향으로 그냥 몰아붙였을 경우에 어떤 증시나 또는 이제 경제가 받을 충격에 대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그동안도 좀 움직여 왔었다고 보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런 스탠스는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연준 위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매파적인 어떤 발언들 전반적인 부분들이 다분히 그걸 좀 의식을 해가지고 좀 선행적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와 또 경제 붐에 있어서 또 중국 증시도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예, 부분인데 예. 오히려 또 중국은 금리 인하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는 어떤 좀 스탠스를 가져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그 경제만 놓고 보면은 사실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네. 비중도 훨씬 크고요. 그런데 네. 지금 중국이 그 경기 부양책을 할 수밖에 없는
경기 완화적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시다시피 작년 말부터 시작됐던 헝다 사태 이후로 네, 네. 부동산 경기가 경색이 되고 각종 신용 경색이 좀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적인 요인도 좀 발생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이제 그 미국이 그 긴축으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지금 워낙에 그 중국이 그 경기뿐만 아니라 코로나 쪽 이슈를 좀 강하게 잡다 보니까 네, 네. 그 미국은 사실은 지금 물가 상승률이 뭐 7%대까지 올라가가지고 난리도 그렇죠. 아니지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영향이 없다 보니까 실질금리 자체가 저기 미국보다는 훨씬 높은 미국은 네, 실질금리가 네. 지금 마이너스 상태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하고 중국 간의 그 금리 스프레드가 지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직은 그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 어려운 경제 여건도 여건이지만은 다음에 이제 전인대 3월에 있을 것도 대비하고 네. 이런 걸 감안했을 땐 경기 부양적 기조를 통해 가지고 경기를 좀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중국은 완화적 정책을 쓰고 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도 일정 부분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증시에서 좀 관련 섹터를 어디 좀 주목하면 좋을지를 좀 따져봐야 될 텐데 어떤 섹터 좀 우리가 테마를 보면 좋을까요? 보통 이제 긴축 기조 들어가고 금리 인상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네. 이제 성장주 쪽은 조금 어려워지고 그렇죠. 반면에 이제 전통의 어떤 가치주 개념들이 많이 부각이 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근데 증시 고점에서는 이 가치주라고 하는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저 충격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안정성을 좀 부각을 해서 이제 움직이다 보면 보통 이제 알려져 있는 유틸리티 주식이라고 하는 통신주라든지 또 이제 KTNG 같은 이제 경기 방어주 성격이면서 동시에 이제 일정 부분 배당의 어떤 수익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쪽이 좀 부각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자산주는 전통의 이제 그 토지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는 자산주도 있고 또 최근에는 보면은 이제 투자 내지는 비즈니스 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네. 그 기업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면서 이제 가치를 높여놓은 이제 SK 지주회사 SK라든지 뭐 네. SK 스퀘어 같은 이제 이런 어떤 신개념의 어떤 자산주들도 좀 이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보통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성장에 대해서 더 가치가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성장을 하면서 업황 자체가 살아있는 그러면서 실적이 살아나는데 동시에 그 재무적인 안정성까지 겸비되어 있는 개별 종목들 이런 쪽들도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관련되어 있는 섹터로는 현재로 봤을 땐 반도체 투자가 사상 최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반도체 장비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번에 SK 에너지 솔루션 상장도 되고 SK온 네. 역시 이제 펀딩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투자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장비 회사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전장 쪽 섹터에서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관련돼 있는 부품 소재 회사들도 역시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가지 큰 카테고리 좀 짚어주셨는데 저는 세 번째 말씀하신 게 많이 매력이 가네요. 네. 네. 고쪽 섹터가 아무래도 가장 선호하신 쪽이시겠죠. 예, 예. 네. 좀 설명 좀 들어볼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보통 성장이 둔해지게 되면은 성장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현금이 시중에서 이제 많이 회수가 되기 때문에 네. 현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현금을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많이 소외가 되기 마련이고요. 이 성장이 부각이 되면서 올해 실적까지 겸비가 되고 재무적 안정성을 갖춘 업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 시장이 약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하나를 덧붙인다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 가운데서 신성장 동력이라고 해서 기존 사업에다가 추가적인 어떤 신성장 산업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네네. 기업을 더 키우려고 하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쪽을 좀 찾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련 종목 몇 가지 좀 기술 분석도 해야 될 텐데 어떤 종목들 좀 보면 좋을까요? 우선 월덱스라고 하는 회사 잠깐 월덱스. 네. 볼까요? 네. 이게 이제 반도체 소재에 이제 해당하는 회사고요. 네네. 이게 주로 그 직접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그 엔드 유저에게 납품을 하는 게 아니고 AS 쪽에서 이제 주로 사용을 하는 그래요? 회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가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여유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캐파 증설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실적 성장은 물론이고 작년 하반기에 이제 캐파 증설을 지금 한 천억 규모로 지금 했습니다. 이제 연 캐파 천억 정도를 더 증산을 할 목적으로 이제
그 증설을 했는데 네. 회사 측하고 통화를 해본 바에 의하면 네. 향후에 지속적인 어떤 캐파 증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관련해가지고 캐파 증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실적은 물론 좋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20% 이상 매출 성장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네. 그다음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의 어떤 잠재력은 갖춘 회사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 지금 상황과는 달리 올해 들어서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주가 흐름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월덱스 외에 또 어떤 종목들도 보면 좋을까요? 그 외에 이제 비슷한 업종, 같은 업종에서는 이제 네. 사이맥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사이맥스라는 회사 역시 기존의 전통 보유하던 산업 자체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의 저기 이송 장비 쪽 회사인데요. 네. 주로 이제 삼성전자하고 거래하고 있는 SMS나 원익그룹 쪽에 이제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업뿐만 아니라 로봇 산업 쪽도 지금 진출을 해가지고 현재 필드 테스트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삼성 거래처라든지 이런 여타 이제 외국계 그 반도체 회사에서 퀄을 받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이게 메모리 쪽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도 다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삼성이 올해 비메모리 투자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네. 많이 늘린 부분에 있어서도 수혜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뭐 앞서 그 언급하신 신성장 동력에 로봇 산업이 해당되겠군요. 사이맥스는. 네. 자, 뭐 이 밖에도 뭐 몇몇 종목도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뭐 요 종에서 좀 가장 주목하신 종목도 정리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외에 뭐 이름은 지금 나와 있듯이 제우스라는 회사 역시 반도체하고 네. 그 디스플레이 쪽 세정 장비 쪽 회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바텍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자석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자석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보통 희토류를 이용해가지고 자석을 만드는데 이 회사가 재작년 말부터 이제 성장을 본격적화 시켰는데 네. 성장을 했던 이유가 이게 갤럭시 탭에 처음에 이제 채택이 되기 시작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스마트폰 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도 특히 이제 폴더블 쪽에 이것이 채용이 되기 시작하면은 매출은 더 크게 늘어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 전장 산업 쪽에 조항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자율주행 쪽에 좀 이제 필수적인 건데 그쪽에도 자석이 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외 회사 같은 경우는 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업종의 기반이 좀 갖춰져 있는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월덱스, 사이맥스, 노바텍 등등 좀 분석을 해 주셨고요. 좀 가장 선호하시고 주목하신 종목으로 좀 정리해야겠네요. 네. 제가 가장 주목하는 종목은 인탑스입니다. 인탑스. 네. 인탑스는 흔히들 알고 계시는 그 스마트폰의 플라스틱 그 케이스 업체입니다. 네, 네. 주로 이제 중저가 제품에 많이 채용이 되고 있고요. 이쪽이 레드오션이 돼가지고 그 관련 업체들이 거의 다 이제 사라졌는데 네. 그 중에 남은 몇 안 되는 회사고 지금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미국에서 삼성 내에서는 탑티어에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네. 이게 단순히 이제 스마트폰 케이스만 했을 경우에는 이익이 성장을 못 하는데 이 회사가 이제 플라스틱 사출 쪽으로 하다 보니까 네. 그거를 조금 다양화시켜가지고 이제 영역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SD 바이오 센서 쪽으로 그 진단키트 그 후공정 쪽에 들어가는 이제 그 케이스. 네, 네, 네. 케이스 쪽으로 납품을 하면서 매출과 이익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글로벌 그 스타트업 기업이긴 한데 로봇 산업 쪽의 스타트업 기업인데 네. 베어 로보틱스라고 하는 미국 회사로부터 네, 이제 네. 서빙용 로봇을 올해 이제 공급하기로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거는 이거는 뭐 알려진 바는 아니고요. 삼성이 로봇 산업 지금 진출을 네, 하면서 네. 구체화를 하는데 여러 가지를 합니다. 삼성이 웨어러블 보행 로봇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안에 서빙 로봇도 있고요. 안내원 로봇도 있고 한데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좀 유추를 해본다 그러면 삼성이 A부터 Z까지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협력업체를 통해 가지고 같이 어떤 공유를 하고 성장을 이제 나눈다라고 본다고 하면은 네. 인탑스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을 외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맞물려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인탑스 PER은 좀 어떻습니까? 22년 실적 기준으로 한 7배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 회사의 어떤 성장의 그림은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매수 가격은 지금 가격대 34,000원 근처에서 매수하셔도 충분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네. 목표 가격으로는 47,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아마 그 역사적 고점
고점을 넘어서게 되면 그 정도 나올 것 같고 올해 주당 순이익이 5천 원 내외 정도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4만 7천 원 정도를 일단 제시를 하고요. 네. 손절 가격 3만 원은 증시가 진짜 심각하게 빠져서 아무리 좋은 종목도 별 의미가 없다 싶을 때 그럴 때라면 모르지만은 굳이 그렇게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손절 가격은 있지만 거기까지는 예상치 않는 인탑스 매매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첫 출연이셨는데요. 네, 좀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요. 모선 1구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용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